나중에 이쪽으로 뺄 수 있어요? 아, 이거 말도 안 돼! 일로 가지 말고 절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. 위험해요. 위험한 길은 돌아서 갑니다. 너무 어려운 길로 한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이게 생각보다 이게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쯤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. 우와! 오! 아, 다 죽은 거밖에 없어. 몸이 좀 말라서 아래 동굴을 찾은 김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무슨 나무라고요? 달의 덩굴이요. 자라고 있는 나무 줄기를 자르면은 자른 줄기에서 물이 나오거든요. 여기 한국의 워터트리라고 볼 수 있죠. 이게 나무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있지가 않았네요. 이쪽으로 서쪽으로 지금 계속 가서 여기 지금 능선 보이죠? 여기 네. 이거 따라서 이제 우리 쭉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 봉우리 여기 아니면 뭐 아니면 좋아 여기 아니면 좋아. 잠깐만. 와 산 길이야. 아 이것도 내가 찾은 건데 산길로 가는 것도 상관없죠? 네, 상관없죠. 예스. 드림선 맞네. 해발 357.4m. 아우. 계곡 있어요. 생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요 물에도 엽새우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물도 먹어도 되는 물이에요. 근데 이쪽은 좀 부유물이 많으니까 좀 깨끗한 곳으로 해서 이런 1년생 풀은 속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빨대를 만들어서 한번 물을 좀 먹어보겠습니다. 바람을 불어서 한번 거품을 내볼게요. 최대한 부유물을 걷어내고요. 이렇게 주변을 좀 정리를 해주고 물맛 좋습니다. 다시 좀 더 이동하겠습니다. 일로 가야 돼. 아까 그쪽으로 출발해가지고 계속 내려온 거거든요. 너무 안 내려가려고 너무 내려가면 지금 이러다가 아예 도로로 나와버릴까 봐. 아 나왔습니다. 아 생각보다 너무 작아. 제가 먹겠습니다. 좀 쉴까요? 산에 갇힌 기분입니다. 아, 높이를 맞춰서 계속
같은 위치로 가려고 했는데, 우선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서 능선을 따라가다가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누나! 어딨어? 아직 근처에 없나 봐. 여기 묘지가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요. 이쪽이 남쪽이고요. 이쪽이 북쪽이요. 묘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. 길 찾은 것 같아, 길 찾은 것 같아. 아, 이제 살았습니다. 내가 이길 것 같다. 와! 우선은 대충 보니까요, 저쪽에 시내가 지금 보이거든요, 언뜻. 그런 걸 보면은 거의 온 것 같아요, 이제. 아, 어이구, 왜 이렇게 어려운 데로 해놨어? 250m 지점인데, 여기 근처에 분명 있어야 되는데, 이게. 아이고, 아! 여기 근처 있어요, 없어요? 그것만 말해요. 아, 진짜. 아, 이 근처 맞잖아요. 근데 왜 이래, 산이. 안 보인다. 뭐가 있는데? 몰라요. 몰라서 지금 아래를 내려왔단 말이에요. 어? 저기 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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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!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어요. 지도.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고. 어, 예! 어우, 시원하네, 아직도. 아, 바나나도. 아. 아, 좋다. 안 오는데요. 누나! 어떻게 된 거야? 누나는 오질 않고, 저는 뭐, 목적지에 정확히 갔기 때문에, 저는 이걸로 마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동네 생존 특공대!